김환기의 파리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리에서 열심히 그림을 제가 그렸다고 들었거든요. 네. 56년에 이제 도굴 하셔갖고 59년까지 이제 거의 3년 좀 넘게 계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때 그린 작품이 한 거의 200여 정도. 엄청난. 한때 많이 그리셨구나. 네. 그런데 그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런 성북동 집 저기에 있던 것들이 더 아마 더 응집 되고 모이는 그런 작품들이에요. 그러니까 도자기라든지 네. 우리가 봤던 항아리, 조선 산하에 있었던 여러 풍경들, 특히 달, 매화, 아주 전통적인 소재를 가지고 한국적인 그림을 계속 밀고 나가시죠.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아마 김환기 작가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. 파리를 비롯해서 브뤼셀, 그리고 니스라든지 모나코, 그리고 피렌체까지 개인전도 뭐 자체롭게 하셔서 그야말로 뭐 한국 작가의 어떤 활동을 세계에다 알리는 1세대 역할 충분히 하신 거예요. 거기 가서 무슨 파리를 그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매화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그렇습니다. 야. 정말 요즘 또 더 느끼는 게 영화도 뭐 기생충 한국 언어로 된 영화고 미나리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것을 흉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때부터도 파리에 가서도 저런 그림으로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1950년대 한국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GDP나 이런 여러 상황이 아프리카 최빈국하고 다르지도 않았어요. 맞아요. 그 상황인데도 한국의 전통에 대한 확신이 저 정도로 그러니까 계셨고 저는 브랜딩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이게 완전 예술혼만 있으신 게 아니고 마케팅에 대한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저희 같으면 저 당시 파리 가잖아요. 흔히 말하는 이렇게 눈이 확 된다 그러죠. 그냥 여기 이렇게 다 좋은 것 같고 아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셨다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. 그냥 그 당시에 있던 말 중에 그냥 불란서 물만 마셔도 그림이 획변한다는 말이 있어서 우리는 관광으로 와도 그 루브르 박물관 그렇게 줄이기로도 막 끝까지 보고 오잖아요. 김환기 형님은 내가 저 그림에 압도돼서 내 품이 바뀔까 봐 한 번도 루브르 박물관을 간 적이 없대요. 거기 사시면서도. 그러니까 고집이 있으셨네. 지인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딱 썼던 내용이 내 예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. 여전히 항아리를 그리는데 이러다간 종생 항아리 귀신이 될 것만 같소. 라고 근데, 썼을 근데, 정도로. 근데 파리 왜 가요? 근데 파리 왜 가셨지? 김원석 사람 되게 멋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사진이 몇 점 이렇게 보면은 코트하고 딱 이렇게 머리를 쭈뼛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안경 딱 쓰시는데 엣지 있어요. 그리고 향한 선생님도 키가 작은데 머리 딱 옹골찬 느낌? 엣지 있어. 맞아, 엣지 있어. 뭔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. 그분이 파리 거리를 딱 걸어오는 장면이 있는데도 어우 이 파리쟁한테 절대 지지 않는 그런 포스. 후샷을 보고 있으면 그냥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한국판 같은 그런 느낌. 키도 한 18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. 190 가까이 되셨대요. 190 가까이? 187cm라는 사이. 와 옛날 1910몇 년 분이 187이라고요?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김환기 작가만 보이는 거죠. 근데 약간 낭만적이고 왜 이렇게 부럽지? 간만 했어도 막 부러워. 그리고 저 파리 거리에 동양인 두 분이 걸어가는 게 흔한 그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. 너무 부러워. 다 그 해보고 싶어.